본체의 아래쪽에 보시면 파워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로 전원의 온, 오프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온에서 옆으로 한 칸 더 밀면 블루투스가 켜지면서 다른 기기와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전원 스위치와 더불어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스위치로도 쓰이게 됩니다. 전원의 연결은 AA 배터리 4개를 사용하거나 USB AC 어댑터를 꽂아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USB AC 어댑터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쓰이는 일반적인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공된 라인을 에어로폰에 꽂아 연결하는데요. 꽂는 부분은 파워 스위치 반대편에 있습니다. 케이블은 총 3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3가지 케이블이 한쪽은 다 똑같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기역자.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부분을 에어로폰에 꽂으시면 되고요. 에어로폰에는 USB라고 적혀 있는 곳에 꽂으시면 되는데요. 이 단자의 위아래쪽을 잘 확인하셔서 꽂으셔야 합니다. 위와 아래쪽의 단자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을 잘 확인하시지 않고 힘으로 밀어 넣으시면 꽂는 부위가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모양을 확인하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의 반대편은 USB 단자로 된 것을 어댑터에 꽂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제공된 전원용 USB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케이블 두 개는 B타입 하나, C타입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SB는 USB 어댑터에 연결해서 전원을 켜거나 컴퓨터에 연결해서 미디 정보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B타입이나 C타입 단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에어로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깔았을 때 유선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어떤 단자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각 기계에 맞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을 꽂는 곳 바로 옆에 파워 셀렉트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터리나 USB 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로 전원을 연결했을 때는 파워 셀렉트 스위치를 USB 쪽으로 밀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배터리를 사용하신다면 스위치를 배터리 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후면부의 아래쪽에 기다란 부분에 배터리 박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당겨서 위로 올려주시면 뚜껑이 열리고 건전지 넣는 곳이 나옵니다. 배터리 4개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안쪽에 넣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 그림에 맞게 건전지를 잘 넣으시고 뚜껑을 닫으시면 됩니다. 에어로폰에는 충전식 니켈 수소전지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니켈 수소전지 1900A짜리를 기준으로 완충해서 사용했을 때 보통 사용시간이 10시간쯤 되고요. 시간은 배터리의 사용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소모되면 전원 스위치 옆에 주황색 LED가 깜빡깜빡 표시가 됩니다. 그럴 때 빨리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또 배터리의 소모가 크면 연주 중에 소리가 찌그러질 수도 있으니 이럴 때도 배터리를 교체하시거나 AC 어댑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충전식 니켈 수소전지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망간 건전지나 알칼리 건전지는 사용이 불가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폰 뒤쪽에 스트랩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넥 스트랩을 장착합니다.
스트랩을 목에 걸어서 연주하기 좋을 만큼 버클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랩을 다 조절하셨으면 스트랩 끝에 있는 후크를 에어로폰의 고리에 장착합니다. 스트랩을 걸은 고리 아래쪽에 썸후크가 있는데요. 연주할 때 손의 위치는 오른손의 엄지를 후크 아래쪽에 두시고 악기를 받쳐주시면 됩니다. 스트랩과 마우스피스를 물은 치아 그리고 오른손 엄지로 악기를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왼손의 엄지는 업, 다운이라고 쓰여있는 버튼들 사이에 있는 동그란 부분에 가볍게 갖다 댑니다. 나머지 손가락들은 연주하는 온지에 맞게끔 앞에 있는 퍼포먼스 키들, 연주용 키들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초기 설정은 색소폰 온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소폰과 같은 온지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 리코더나 전자관악기의 온지로 설정을 바꿔서 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지에 관한 설명은 취급설명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온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폰 전용 마우스피스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일반 색소폰과 같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연주 후에는 마우스피스를 분리해서 물로 간단하게 세척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가 남지 않도록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스피스 안쪽에는 바이트 레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리드를 무는 힘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리드를 무는 힘에 따라 리드의 간격이 달라지면서 피치의 상태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우스피스를 끼울 때 바이트 레버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스피스 아래쪽에 오목한 부분이 본체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꼭 맞도록 끝까지 눌러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비브라토가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켜질 때 마우스피스 부분의 감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전원 스위치를 켤 때는 마우스피스를 끼우거나 손으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모양, 엠보션은 일반 색소폰을 부는 것처럼 숨을 불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의 강도에 따라서 음량뿐 아니라 사운드 자체도 변화하게 되고요. 연주를 안 할 때에는 제공된 마우스피스 캡을 씌워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스피스에 부착되어 있는 기다란 플라스틱을 리드라고 합니다. 실제 리얼 색소폰에서 리드의 역할과는 조금 다른데요. 에어로폰 고에서는 악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리가 나게 되고 리드를 입에 무는 힘으로 비브라토나 피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얼 색소폰은 리드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지만 에어로폰의 리드는 하드타입 플라스틱 리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줄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리드가 파손이 되었다면 리드만 따로 갈 수는 없고 마우스피스 전체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에어로폰 구성품에는 천으로 된 밴드가 하나 있습니다. 꼭 손목에 차는 밴드처럼 생겼는데요. 손목에 차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에어로폰의 마우스피스 아래쪽에 감아주시면 됩니다. 장시간 연주를 계속하면 침이 나와서 본체로 흐르면 스위치나 각종 키 주변에서 내부로 침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밴드를 감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